네,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한번 오늘 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티레이더 배틀 파이널 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3프로TV 특별전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 따로 앱 깔아갖고 거기 카트라이더까지 생긴 거 이런 그쵸, 거 예, 좀 쉽게 좀 만들어주세요.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튼 그래도 지금 아주 재밌는 리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유한타증권 티레이더 배틀 요걸 이제 잘 한번 해보시면 또 3프로 리그에서 아마 상금도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정프로 이기긴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물론 뭐 정프로만 이겨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3프로 리그에서 또 1등 하시면 나름의 또 재미도 있고 또 투자하시면서 또 돈도 버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유한타증권 티레이더 배틀 참여하려면. 따로 어플이 따로 있어요. 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계좌 등록 가지고 신청하시면은 네. 몇분안 걸립니다. 네. 유한타증권 계좌는 있어야 되겠죠? 아, 예, 당연히 있어요. 네. 없으시면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하고요. 그 비대면 계좌 개설도 스마트 계좌 개설은 앱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굉장히 금방 합니다. 금방. 5분 네네. 안 걸립니다.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장 살펴볼 텐데요. 약간씩 오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양호하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솔직히 저는 어제까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 왜냐면 예, 지난주에는 큰 하락이 좀 있었고 어제 그제까지도 나름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제가 좀 힘이 없습니다. 이게 나빠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조금 안도했다 좀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 긴장 잔뜩 했다가 아, 예 맞습니다. 안도에 약간 한숨 돌렸다 한숨 돌렸다 이거죠. 맞습니다. 저는 네. 이게 주식 하다 보면은 이게 느낌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좀 그 네. 있는데 오늘 장을 보고 조금 저는 안심을 한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까지는 저희가 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큰, 금요일까지 큰 하락이 있은 다음에 월화가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있었고요. 네. 만약에 좀더 주후반에 안 좋아지려면은 경험적으로 3일째 되는데 또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예, 근데 장중 같은 경우가 아침에 좀 징후는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 고점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 지수가 3,146포인트, 8포인트 올라서 끝난 상황인데, 네. 오늘 지수 고점이 3,161포인트인데요. 저점이 11시 반에 3,124포인트예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거의 40포인트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도 한 20포인트 이상 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었다가 오늘 오후에 반등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이게 그 항상 저 주식을 하면서 긴장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이게 투자 심리 자체가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오후 들어서 투자 심리가 제가 보기에는 급격히 회복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 자체는 거래소야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이 종가까지 쭉 당겼거든요. 코스닥. 예. 그래서 코스닥이 4.6포인트 올라서 네. 1017포인트, 0.4%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요. 코스닥도 물론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종가 오후 한 11시 반, 12시부터 쭉 올려 세우면서 기타 다른 종목들이 확산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지수를 좀 마감할 수 네. 있었고 이게 아까 이제 몸이 조금 저기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 자체도 긴장을 많이 했잖아요. 투자자분들도 오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많이 하셨고 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느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참 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직원도 있었고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랑 소통하는 뭐 전업 투자 같은 경우는 네. 모니터를 보고 하루 종일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종목들 자체가 방향성을 찾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팔기도 사기도 애매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3,200포인트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로 막상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산했다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이라든지 주린 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구나라고 느낌을 받았었던 시장 같아요. 네. 일단 뭐 저기 수급으로 봤을 때도 네. 특별하게 없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조금 샀고 괴간 같은 게 조금 샀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0억대, 뭐 100억대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저희가 뭐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2조 팔았다, 뭐 네. 1조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하게 거래소 큰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저 댓글들 좀 있는데 오늘 네. 그냥 플러스라고 마음 놓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적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거래소 기준으로 13조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그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카뱅 막 매매할 때가 그때 최고치가 제가 봤을 때 8월 17일, 16일,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22조까지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13조까지 빠진 상황이니까는 고점 대비해서 최근 한 열흘 동안 거래량도 많이 줄었던 상황이고 네네네. 이게 그 시장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상승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은 뭐 투자자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이번 주 하반기에 이제 또 잭슨홀 미팅이 또 비대면을 열리긴 하는데 네. 그때 변동성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을 경우는 또 시장에 거래대금도 없고 뭐 슬로우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확인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네. 일단은 그 종목들을 움직임 확산되는 거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오전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났을 때 그때 네. 플러스가 강하게 난 종목 나름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소부장주에 굉장히 강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도 이거 다 보셨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어제 이제 240조 투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했을 것 같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소부장주에 굉장히 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겠죠. 오늘 아침에도 레포트가 막 쏟아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쳐다봤을 때 오늘 아침에 좀 뜨다가 보니까는 경험적으로 이게 그런 발표 나오면 그날 은봉인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조금 특히, 반응하는 것 같다가 쭉 빠지는. 예, 이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부장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비 업체가 시총 2조가 좀 넘는 종목인데 그 저기 원인 IPS라는 장비 업체가 있거든요. 네. 원인 IPS가 오늘 장중에 8%가 떴습니다. 떴었는데 종가가 0.4%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뜨다가 은봉이 크게 난 거죠. 네. 그러면 좀 사람이 힘 빠집니다 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240조 투자해서 비메모리 쪽이 강화된다 이런 부분이면 네. 비메모리 쪽 투자 그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그 OSAT 업체라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관련 장비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어요. 테스나. 테스나 종목 같은 경우 장중에 플러스 나다가 네. 종가 기준 3.8% 마이너스로 끝났고. 3.8%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문에 그 뉴스 아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랄 수도 있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이후에 충분히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가셔야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네네. 이게 항상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나왔을 때 맨날 음봉 나오면 솔직히 맨날 보는 제 입장에서 좀 지쳐요 솔직히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좀 기대를 하고. 주식이라는 게 저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랜만에 투자가 5년짜리가 3년으로 땡겨가지고 240조 국내에만 거의 180조 이상 들어온다는데 네.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부분인데 꼭 그거를 이제 은봉으로 밀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네네. 오늘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240조 투자 안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저 반도체 5공장 아니 그 저기 바이오 5공장 6공장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왔었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좀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100만 원이 올랐었다가 오늘 좀 어제 좀 밀린 상황이고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밀릴 때 바이오 쪽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시장이 올라오면서 바이오 쪽이 좀 밀었던 상황이고 특히 가장 강했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추세가 깨더라고요. 깬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제 그쪽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 너무 올라서 부담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종목들 자체가 투자 소부장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 자체가 조금은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길게 봤을 땐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네.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좋았던 데는 어디예요, 좀? 일단 좋았던 것 같은 경우가 일단 카카오가 좀 3% 정도 올랐다가 좀 밀렸던 카카오? 상황. 예, 예.
어떤 상황이고,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5월 달에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 같은 경우가, 네. 리오프닝 섹터 수혜라 그래가지고, 항공, 여행이라든지, 뭐, 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굉장히 약했어요. 뭐, 그게 델타 변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주말 사이에 뉴스 봤을 때 가장 저 나름 그 새로운 단어로 본 게 네?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로 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는 저도 경제 방송 이런 데 뉴스를 좀 보고 하니까는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이렇게 이름이 슬 바뀌더라고요. 리오프닝 섹터에서 위드 코로나 하는데 막상 이게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어떤 섹터를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약했었었던 위드 코로나 섹터인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업종을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많이 꺾였다가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나름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투어도 강하고 뭐 강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 대한항공보다는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는 요즘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좀 거의 이제 고가분을 뚫어놓은 상태인데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항공주 붙어야 되느냐 라든지 혹은 기존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기억을 해보시면 2차전지 소재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2차전지 네. 소재. 물론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코스닥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하다 고민이 되시는 거죠. 물론 그 트리거 같은 경우는 LG센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장이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SKC 같은 거는 SK 머티리얼즈가 지난주에 이제 그 SK랑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그 돈이 되는 캐시카우 사업인 SKC 같은 경우가 다시 SK 그룹에 합병될 수 있는 나오는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업계는 좀 흘러나왔어요. 그거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약간의 분위기를 좀 흐릴 수 있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소재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어렵게 좀 반응을 하다가 다행히 좀 올라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SKC가 SK에 합병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조금 안 좋았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에너지 솔루션 자체 상장이 연기가 되면은 네. 기존에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상을 했었던 그 상장 이후에 캐펙스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 하나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KC 같은 경우도 그저께 강하게 음봉 세게 무너졌거든요 신고가 쓰다가 그 수급 보면 기관들이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대놓고 바른 상황인데 투자자분들 같은 이걸 다 주 이게 무슨 일이냐 신고가 강하게 쓴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찾아봤더니 그 코멘트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물어보니까는 네. 워티리얼즈 합병을 하면서 캐시카우 사업을 이쪽 합병할 수 있는 SK 나름 그룹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있는 것 같다는 네. 뭐 뭔가 그 약간의 의구심. 아직 경시상 나온 건 없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좀 밀린 상황이고 어제 밀렸다 치더라도 오늘 다시 솔직히 그게 기우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장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 그 노이즈를 통해 성장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네. 결론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섹터라든지 2000년 소재 섹터라든지 기존에 그런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지금 오늘 굉장히 섞여 있었던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도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이런 자체가 시장이 안정화는 된 것 같은데 과연 주도주 섹터가 어디가 부각이 될 수 있는지 네. 이거를 지금 계속 고민했던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음흠. 거기 고민의 해답 같은 경우 신고가 찾아봤더니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여전히 신고가 쓰고 있고요. 네. FNF 여전히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뭔가 성장성의 의구심을 가끔씩 노이즈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네, 정말 네. 누가 보더라도 이제 강하게 쓸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가고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을 조금씩 좀 우리가 좀 뭔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수준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좀 상기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효성그룹주.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효성그룹? 예, 예 그래서 효성그룹주들도 아시다시피 실적은 엄청 좋은데 이제 한 3주 전부터 좀 부러지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한참 진짜 잘 나왔잖아요. 효성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효성그룹주 반등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특징은 제가 특징 섹터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릴 텐데. 네네. 오늘 그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친환경? 예. 좋았는데.
각 섹터별로 대장주권이 신고가에 쓰면서 다른 종목들 쫓아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력하면은 CS윈드였다가 최근에 그 저기 상강 MNT라는 종목이 네. 수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셔야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대장주로 쓰고 있었거든요. 상강 MNT가 좀 세게 가니까는 CS윈드도 가고 CS베어링도 가고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OCI 좀 강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아니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상하프론테크라는 멤브레인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네. 강하게 신고를 쓰면서 다른 종목도 쫓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아침에 염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탱크 만드는 업체. 아 네. 오늘까지가 이제 아마 네. 청약이죠. 오늘까지 청약인데 뭐 제가 종가 그 저기 그 마감 이후에 경련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는 점이고 하이솔루스가 상장이 아마 9월 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월 3일로 네. 9월 3일? 9월 3 예, 9월 3일 정도 확정한 아닌 것 같은데 예. 9월 3일로 적혀있다. 제가 정확한 날짜 같은 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9월 초에 이제 단기 일정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친환경 섹터 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일진 하이솔루스는 일진 뭐 머트리얼스랑 같은 계열사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신규 상장 업체라서 아, 예. 아 저는 일진에 대한 아픈 추억이 좀 있어서 고등학교 때 네, 많이 맞았거든요. 네, 아주 고일진이랑 다른 네. 일진입니다. 네. 이런 섹터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고가 난 종목 중에서 그 휴캠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휴캠스? 네, 그 저기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 종목인데 오늘 금호미쓰이화학이라는 업체랑 거기 3조 5천억 정도 그 저기 공급계약 공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9월 1일이 아마 상장인 모양입니다. 아, 네, 9월 1일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자,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휴캠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 일단 휴캠스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네. 그 기존에 같이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도 같이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종목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장주 종목이 크게 나올라오면은 그 섹터 내 종목들도 아, 이 종목 가겠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막상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하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그러더라도 이 정도면은 시장 마감하는 데서 부담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리포트 하나 또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 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퀀트 자료인데요. 퀀트 자료 제목이 그럼에도 기존 주도주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가 2분기 같은 경우 소폭 하향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정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그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 호황기는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규제 같은 경우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고 중국 기업 이익 모멘텀이 하향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이머징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중국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이익의 성장의 정상 궤도가 확인된 다음에야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될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 입장에서 봤을 때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중국, 한국, 대만이 모두 높은 비중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의 근원인 중국 이익 안정화가 선결 과제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대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규제가 어느 정도는 가셔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펀더멘털 이슈로 제한적인 반등과 횡보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박스권 장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여기선 조금 디테일하게 네. 알파 플레이가 성행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알파 플레이인 예. 뭐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네. 박스권 트레이딩이 되면은 일단 하나금융투자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 팩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3개월 롱으로 보는 3개월 이익 모멘텀 팩터 같은 경우에 성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고 여태까지 그러면은 새로운 실적 기선지를 찾는 과정인데 그 네. 스킴인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정도의 이익 모멘텀 팩터가 오히려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해설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가 네. 하나은행 투자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 3개월 기준으로 보는 추후에 보는 주가의 과거의 스킴을 봤을 때는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좋았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한 달이라든지 한 일주일 정도가 끊어서 단기 모멘텀을 본 종목들의 성과가 좀 더 좋았다는 얘기고요. 3개월 동안 좋았던 주식을 지금 사지 말고 당장 한 1주, 2주 좋았던 친구들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소팅을 하냐면은 네. 3개월 동안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종목 중에서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이 종목을 뽑고 그 종목 안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뽑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3개월 동안 좋았던 친구들 가운데 좀 빠진 주식 많이 빠진 주식이죠. 낙폭과대가 된 주식. 3개월 동안 좋았다는 건 언제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인데 네. 3개월 좋았던 주식은 그 지금의 주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 그 최근에 많이 강했었던 주식 중에서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을 네. 이익이 좋아진 종목 위주로 소팅을 해봐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얘기고 네. 거기서 소팅이 나온 종목을 좀 조금 말씀드릴게요. 좀 이해를 돕기 편해서 네. 편해서 일단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24% 빠졌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네네. 게임즈가. 근데 여기서 최근에 3개월 그 최근에 3Q OP 변화 자체가 50% 늘어난 상황이에요. 영업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뽑아서 우리가 그 종목을 스크린 한다면 부담이 없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약간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자료 같은 컨트 자료는 이제 기관 투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 내에서 종목이 이익이 그래 괜찮은데 이유가 없이 부러진 종목들이라든지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뽑아서 매매를 한다면은 뭐 제가 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아닐까 네, 네, 이런 네, 수준에서 네.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퀀트적인 하여튼 입장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 지금 살 걸 찾는다면 지난 한 석 달 정도 주도주로 쫙 갔던 친구들 가운데 크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친구들을 골라내면 네. 그중에 이제 이익이 잘 살아있는 친구들을 골라내면 그렇죠. 예, 예. 아마 괜찮을 것 같다. 네. 그 다른 종목은 뭐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소팅된 걸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카카오 게임즈, 예.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그거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효성화학, 예. 그리고 CS 윈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자료까지 또 저희께 소개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떻게 오늘 부천지점 괜찮았죠? 분위기도? 예,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김영익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